취준생 필수 상식 용어, 면접 단골 질문인 4차 산업혁명. 요즘 우리 실생활 곳곳에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상현실 VR 기술이 자동차 개발에도 활용된대요. 가상의 세계에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색깔이 확 바뀐다든지. 오잉? 자동차와 VR? 리얼 레볼루션 산업 현장. 오만. 다시요. 뭐예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 저 쪼쪼이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여기 VR 공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여기가 4차 산업혁명이 실현되는 곳이라고 하는데. 딱 여기예요. 아, 여기예요? 여기가 그 예시에 적절한 곳인가요? 이야, yeah, 여기 디스플레이 핫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경원 책임연구원입니다. 아, 책임연구원. 어떤 걸 연구하시죠? 저는 디자인센터에서 네. 디자인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인데 왜 연구라고 하세요? 연구는 원래 뭐 이런 거 섞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연구. 잠시만요. 저희 직책이 그래요. 그래요? 네. 여기 네.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네. 버추얼 차량 개발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VR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설계, 디자인 여러 분야에서 VR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곳은 VR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차 디자인을 평가하고 품평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안개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여기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공간이 넓어요? 여기는 특이한 점은 20명의 인원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 들어와서 차량을 여러 대를 갖다 놓고 품평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제 차량을 보는 거랑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요. 실제 크기로? 네, 그렇죠. 실제 공간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버스를 품평을 하면 버스 크기가 들어가는 크기인가요? 같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큰 공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약간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들어와서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VR 품평과 네. 실제 제품을 보면서 하는 그 품평이랑 네. 어떤 차이가 있길래? 실제 품평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쪽 가상의 세계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한테 다른 색깔도 입혀보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 모델들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상의 세계에서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제 색깔이 확 바뀐다든지 확인을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손쉽게 바뀔 수 있으면 수정이 네. 되게 많겠어요. 네. 그게 좀 단점.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수정 몇 번까지 허용 가능하세요? 힘닿는 데까지. 이거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네.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직접 써보시고 체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 네,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VR 기계도 쓰고 PC도 착용하면 준비 완료. 쪼쪼이의 혁명 체험 파트 1. VR 디자인 품평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먼저 디자인 품평을 할 때에는 이렇게 멀리서 차를 보게 되고요. 네, 나는 요 세 번째 게 마음에 드네. 마음에 들어 하셨던 네. 세 번째 차량은 저희 현대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트럭 넵튠입니다. 이거 다 다른 차들도 수소 차예요? 그런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섞여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타 경쟁사라서 네.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차를 가까이 당겨볼게요. 다시요. 당겨볼게요. 네, 직접 돌아다니면서 차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도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좋다. 그리고 저희가 품평을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외에서도 하기 때문에 네. 야외 공간도 준비해서 품평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날씨가 겨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신다 그래서 겨울 환경도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와. 네, 이렇게 날씨에 맞게 품평도 진행되고요. 저희 인테리어로 넘어가 볼게요. 네. 뒤쪽에 인테리어를 띄워드렸으니까 즉 안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이거 약간 내가 귀신인 거를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잖아, 내가 귀신인 거를. 네. 2층 침대가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와, 2인용이에요? 침대요? 네. 우리 누우면 2인용이 되고. 네, 바깥으로 한번 나가서 걸어보시겠어요? 오. 신기하죠? 네. 쪼쪼이의 혁명 체험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2. VR 설계 검증. 이번엔 VR로 차량 설계를 검증할 건데요. 디자이너의 작업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 엔지니어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램프 형상을 확인하고 있는데 디자이너가 네. 실제로 생각한 이미지와 설계자들이 설계 조건들을 반영해서 설계한 데이터가 네. 서로 상이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불을 끄고 안을 확인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 멋있다. 여기 막 폭 쭉 나오게도 효과 넣을 수 있고 그래요? 물론 가능한데 네. 저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 이거 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 실제 주행 중에 네.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확인하는 경우고요.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다른 부품 간에 많이 공기가 부딪히게 되면은 네. 차량의 연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으로 입혀놓은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K5 실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VR로 했을 때는 경쟁차라든지 이전 차종을 바로 앉은 자리에서 저희가 데이터만 바꾸면 되니까 비교 검증을 더 손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앉았을 때 버튼 크기라든지 거리감이라든지 그런 조작 편의성 같은 것도 다 검증을 하고 있고요. 성에가 꼈을 때 이제 양쪽이 균일하게 잘 사라지는지 섹션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 앉은 상태에서도 다 실내 이제 내부 구조가 다 보이거든요. 다른 부품 간에 간섭은 안 나는지 이런 식으로 다 검증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도로로 나가보겠습니다. 와, 네. 저 근데 무면허인데 괜찮죠?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 어머, 이래도 돼요? 주행 중에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네. 누가 연 거예요? 여신 것 같아요, 직접. 네. 제가요? 네. 아, 진짜요? 네, 닫아주시고요. 네. 이게 실제 차로 시연을 해보는 거랑 VR로 했을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시작차라고 저희가 실제 차를 만들기 전에 차를 몇 대를 만들어보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시작차를 만드는 데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런 것들을 좀 대수를 줄일 수 있고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단계에서 미리 수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 갔을 때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수정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거구나. 혁명. 시간이랑 이런 돈이 많이 절감이 돼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구나. 에볼루션. 오! 그렇다면 이 레볼루션의 코스트는 얼마?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네. 총 얼마 정도 쓰셨는지. 전체적으로 저희 회사 이제 VR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 150억 정도라고. 150억? 네, 그러니까 요 공간 말고도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 VR. 150억 중에 네. 얼마 정도 뽕 뽑으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네. 말씀드려야 되죠. 저는 이미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선 개발 기간도 단축이 되고. 개발 비용도 많이 단축이 되고 있고요. 이제 품평 여러 번 하게 되면은 비용, 네네, 비용보다는 이미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네. 그럼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어쨌든 동향 자체가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걸을 수 없는 흐름이네. 네. 오늘 저 쪼쪼이와 함께 살펴본 산업에서의 VR 기술 활용 현장 어떠셨나요? 최신 정보 뽑으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아시죠? 그럼 안녕!